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블러셔 전 색상 발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슈어 글로우 리퀴드 블러셔 내돈내산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직책 뷰티페스타에서 웨이크메이크 할인을 좀 세게 때리길래 사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5%밖에 할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할인율이 너무 적은데 하고 패스를 했었는데 어제 제가 운동을 하다가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오특을 확인해보는데 오특에서 꽤나 저렴하게, 이게 말이 어제지 사실 제가 새벽에 운동을 가기 때문에 아직도 오특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36% 할인된 12,100원에 판매하고 있길래 전 색상 냅다 구매를 했고, 여기 컬러를 확인해보면은 1번, 2번만 오늘 드림이 가능하길래 전 색상을 1번 배송으로 구매를 했는데 얘가 오늘 왔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다음 주쯤에 촬영할 줄 알았는데 좀 예정에 없던 이런 촬영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발색을 하면서 컬러를 동시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컨닝페이퍼 켜가지고 이게 무슨 컬러인가 확인해보면서 발색을 해보려고 하고, 이미 지지게 많이 떠들었지만 아무튼 이제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발색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상자를 뜯어봤는데 이 무슨 하트 키링 거울 같은 게 1:1 증정이랑 요거 다섯 개랑 제가 구매한 다섯 가지 컬러 다 왔고요.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니까 리퀴드 블러셔랑 안에 핑거퍼프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핑거퍼프가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진짜 흔히 알고 있는 요 진짜 손가락에 딱 들어오는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조금 뚱뚱하게 생겼거든요. 쿠션 안에 들어있을 법한 물방울 퍼프가 좀 작게 나온 느낌? 그래서 퍼프의 모양이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퍼프가 좀 특이한데? 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쫀득쫀득한 퍼프가 아니라 가방 안감 같은 느낌? 뭔가 가죽 자켓 그런 거 안에 있을 법한 요런 느낌인데 이게 잘 전달이 될까요? 좀 특이한데? 소리도 좀 특이한데 쫀득쫀득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뭐가 좀 다른가? 일단 바로 발색 시작해볼게요. 우선 1호 실키라벤더부터 확인해볼게요. 이렇게 대충 그어주면 되지 않을까? 일단 손으로도 블렌딩 상당히 잘 되고 되게 촉촉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품명 자체가 쉬어 글로우 리퀴드 블러셔잖아요. 그래서 제형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리퀴드 제형을 봉으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발라주는 느낌이 들고, 이번에는 퍼프 사용해서 또닥또닥 해볼게요. 일단 퍼프 사이즈가 딱 손가락 두 개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고, 아 퍼프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겠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런 쫀득쫀득한 퍼프는 제형을 머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러셔 펴바르기에는 제형을 딱히 머금지도 않고 너무 잘 펴발라주고 있어요. 저는 퍼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우선 손가락으로 펴바른 쪽이 확실히 발라놓고 경계 위주로만 톡톡톡톡 해줘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영역에 딱 잘 자리를 잡은 것 같고, 퍼프 사용해준 쪽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퍼프를 얼마나 잘 다루냐의 차이인 것 같아가지고 뭐 딱히 뭐 장점이다 단점이다 말할 순 없고, 컬러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1호 실키라벤더는 역시나 쿨톤분들 추천 컬러고 부드러운 실크를 만지는 듯한 크림빛 라벤더 컬러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짙게 얹어서 컬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펴발라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컬러로 발색이 됐고,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만 봐도 상당히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뿜뿜한 컬러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2호 모닝발레 컬러 발색해볼게요. 근데 발색하기에 앞서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 퍼프 왠지 물티슈로 잘 닦일 것 같아서 한번 닦아볼까요? 이게 모든 퍼프를 다 꺼내서 쓰느니 이 하나만 그냥 후지르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그냥 티슈로 닦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닦여가지고, 일단 당분간은 얘 하나만 꺼내가지고 리퀴드 블러셔 발색할 때마다 물티슈로 닦아가면서 꽤나 위생적으로 사용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모닝 발레 컬러 이렇게 얼굴에 또 발색을 해볼게요. 컬러가 벌써 예쁜데? 아니 진짜 컬러 너무 예쁜데? 적당한 형광기 들어간 피치 컬러?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요 립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지금 다섯 컬러 다 발색해본 건 아니지만 제 최애 컬러가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컬러 너무 예쁘고요. 어때요 여러분? 컬러 너무 예쁜데 이거? 어때요? 컬러 설명 당장 확인해. 일단 모닝발레는 뉴트럴톤 추천 컬러라고 하고 화사한 형광기가 한 방울 섞인 맑은 누드핑크라고 해요. 아니 진짜 컬러 너무 예쁜데? 근데 누드핑크? 제 눈에는 좀 더 피치에 가까운데 피치인데 핑크 한 방울 섞인 느낌?
피치에다가 형광핑크 한 방울? 정도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진짜 원쿨 상관없이 아무나 다 잘 사용할 수 있을 컬러인 것 같고 이번에는 손으로 가볍게 블렌딩 해볼게요. 어때요? 너무 예쁜데? 저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면서 바르는 경우 잘 없거든요? 아마도? 확실하진 않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2호 모닝발레 발색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컬러밖에 발색을 안 해보긴 했지만 제 최애 컬러가 됐습니다. 다음은 3호 조이핑크 발색 해볼게요. 조이핑크는 요런 컬러고 아 진짜 미쳤나봐. 이것도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일단 딱 발색을 하자마자 발랄한 컬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또 펴발라 볼게요. 우선 펴발라주면 이런 느낌이고 컬러 설명 바로 확인해보자면 3호 조이핑크는 웜톤 추천 컬러고요. 경쾌함이 가득한 삶은 핑크 컬러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발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20대 초반에 여러분들께서 데이트할 때 이런 치크 사용해주고 약간 똥머리 해주면 진짜 사랑스러워서 안 깨물어 버리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어떤 느낌인지 느껴지시나요? 요런 컬러감이고 근데 일단 블러셔가 상당히 촉촉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색해주고 나면 속광이 야무지게 나는데 펄이 함유돼 있나? 뭐 막 펄감이 함유된 것 같진 않고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닌 이렇게 촉촉하게 속광 나는 치크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컬러를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좀 과하게 발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1호, 2호에선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3호는 양 조절 잘못하면은 조금 과해질 수 있는 약간은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 있는 컬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호 컬러는 이런 발랄한 깨발랄한 느낌의 컬러라는 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호 듀 페탈 컬러 발색해볼게요. 컬러는 이런 느낌? 로지 컬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 제가 일단 발색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거 퍼트리면 좀 많이 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토닥토닥 해볼게요. 예상했지만 좀 과하게 펴발라놓은 느낌이 있어서 다 두드린 다음에 앞부분은 쿠션으로 살짝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태로 놓고 이 경계 부분을 차라리 쿠션으로 살짝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컬러 예쁜데? 어때요? 컬러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약간 가을에 사용해주기 좋을 듯한 로지 컬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컬러명을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 듀 페탈은 뉴트럴 톤 추천 컬러고요. 차분한 로즈빛 생기를 연출하는 뉴트럴 핑크 컬러라고 합니다. 핑크는 잘 모르겠고 그냥 차분한 로즈빛 컬러? 그래서 가을에 유독 더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컬러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지금처럼 좀 추운 날씨? 가을, 겨울에 유독 더 잘 사용해주기 좋을 듯한 컬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진하지만 살짝만 더 얹어서 컬러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가론분들 잘 사용할 것 같은 컬러 아닌가요? 제 눈에는 살짝 그래 보이는데 이렇게 차분한 로즈빛 컬러라서 이런 로즈빛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5호 누드 스파클 컬러 발색해볼게요. 제가 요즘은 또 약간 누디한 컬러들에 꽂혀있어가지고 이 컬러명부터 뭔가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우선 볼에 이렇게 얹었을 때는 약간 혈색 있는 황토 컬러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 혈색이 도는 듯한 황토 컬러 한번 두드려볼게요. 약간 오렌지 황토 같은 컬러거든요. 이거는 일단 뭐 보나마나 웜톤 추천 컬러라고 적혀있을 것 같은데 컬러 설명을 먼저 볼까요? 아, 5호 누드 스파클은 당연히 웜톤 추천 컬러고 섬세한 골드펄이 함유된 헬시 코랄 베이지라고 하는데 5호에는 골드펄이 함유되어 있나 봅니다. 근데 막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골드펄이 들어있네? 하고 느껴지지는 않고 조금만 더 얹어볼까? 어때요? 골드펄이 막 느껴지진 않죠, 여러분? 방금 뭐라고 적혀있었지? 코랄 베이지? 어? 코랄 베이지? 베이지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한번 사봐야지 하고 구매하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누디 베이지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5호 누드 스파클 컬러는 저의 최애 차애 꼴애 꼴찌 애정 꼴찌 애정 컬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컬러라는 거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웨이크메이크 쉬어글로우 리퀴드 블러셔 5가지 컬러 전색상 발색을 모두 맞춰봤는데요. 이번 제품도 역시나 아무 딱 구매하면서 무슨 컬러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받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면서 컬러를 확인하느라 저도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영상 시청하시는데 재미가 있었길 바라고요. 오늘 저의 리뷰가 여러분들의 쇼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빠이!